더맨 엄세웅입니다. 저에게 더맨 블랙이란 모험국 같아요. 네, 더맨 정준환입니다. 저에게 더맨 블랙이란 선물 같아요. 네. 저에게 더맨 블랙이란 가족 같습니다. 저에게 더맨 블랙이란 청춘과 도전 같습니다. 네, 저에게 더맨 블랙이란 우리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더맨 최찬희입니다. 저에게 더맨 블랙이란 시작인 것 같습니다. 더맨 고우진입니다. 저에게 더맨 블랙이란 아낌없이 주는 나무인 것 같습니다. 더맨 김준원입니다. 저에게 더맨 블랙이란 와이파이 같습니다. 공유하고 싶어요. 더맨 이정석입니다. 저에게 더맨 블랙이란 젊음입니다. 더맨 최성용입니다. 저에게 더맨 블랙이란 여행입니다. 네, 우리 10명의 멤버들이 생각하는 더맨 블랙의 의미에 대해서 짤막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깊숙하게 얘기를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아마 앞으로의 활동을 통해 보여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선물이다, 청춘이다, 젊음이다, 공유하고 싶은 거다, 아낌없이는 나무다, 가족이다, 시작이다, 모험이다. 참 아름다운 단어들이 다 나왔는데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멋지게 출발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더맨블랙의 기자간담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맨블랙의 활동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면서 여기서 함께 인사드릴까요? 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배우를 꿈꿔왔던 저희에게 어떻게 보면 배우만을 꿈꿔왔던 저희에게 이렇게 조금 부족하지만 다른 분야에 도전할 수 있게 해주신 나병준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저희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지금은 저의 의사님이시지만 저희를 캐스팅해주신 최남석 이사님 가장 낮은 자세로 연기하라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그 자세 잊지 않고 저희 앞으로 활동관에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항상 따끔한 충고를 아끼시지 않는 민수경 실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하 스타디움의 임직원 여러분들께 저희가 마음 깊이 정말 감사드린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있는요 너무 긴장이 아직까지도 긴장이 되는데 스타디움이어서 행복합니다. 너무. 네. 끝으로 오늘 저희가 처음 선보이는 자리에 이렇게 자리해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앞으로 열심히 또 겸손함 잃지 않는 배우들이 되겠습니다.